체육이랑 놀자! 와! 안녕하세요, 루입니다. 오늘은 미니언즈 가자와 미니언즈 장난감을 소개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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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떻게 하냐? 아! 어디를 잘 안 뜯어져요? 네, 버쌈이 도와줄게요. 먹고 있어요, 과자? 네, 과자도 뜯어주세요. 나 잘 어떻게 뜯어요? 과자는 여기로. 과자 한번 보여주세요. 뭐가 들어있어요? 오, 그렇게 하나씩 들어있나봐요. 우와.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다고 하던데 유혁이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미니언즈 과자. 어? 그건 뭐예요? 오, 스티커인가요? 아, 이거 자석이네요, 자석. 냉장고에다 그냥 이렇게 딱 붙일 수 있는 자석이에요. 자, 그럼 뉴욕이, 네, 과자 한번 뜯어주세요. 우와, 과자, 멋쌈 하나만 줘보세요. 야. 미니언즈 되게 귀엽다. 보이시나요? 모양도 귀엽고, 여기 미니언즈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서, 캐릭터 모양 보면서 먹는 맛이 있겠어요. 다른 모양도 있나요? 자, 미니언즈들이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들어가 있네요. 맛은 바나나 킥 맛이 나요. 미니언즈 장난감을 개보여줄게요. 네, 이거 잘 안 뜯어지나 봐요. 멋쌤이 도와줄게요. 과자 먹고 있어주세요. 네, 과자 먹고 있으세요. 아, 이거 옛날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들고 있는 미니언즈 같은데. 자, 미니언즈 종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번호판 들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팝콘 들고 있는 애들도 있고, 비눗방울인가, 음료수도 들고 있고, 바나나 들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아이스크림 들고 있는 애, 이 애가 나왔어요. 그리고 책 들고 있는 애도 있고요. 이건 뭐죠? 슈 화장지예요? 네. 그리고 독특한 모자도 쓰고 있고, 시크릿 미니언즈도 있나봐요. 자, 그럼 조립해 볼게요. 어디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미니언즈 아이스크림부터 조립할게요. 우리 뉴욕이 맛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조금 천천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 먹어요? 아, 이 팔을 빼준 다음에 옷을 입히고 팔을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미니언즈 블라인드 팩이라고 해서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우리 뉴욕이 완전 신났어요. 너무 많이 뜯고 있는데.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만 뜯으세요. 그것까지만. 너무 많이 뜯었어. 그걸로 배 채울 거예요? 그걸로 배 채울 거예요? 자, 미니언즈 완성. 첫 번째 미니언즈 완성. 자, 두 번째 미니언즈 뜯어볼까요? 그리고 류기 미니언즈 캐릭터 하나씩 새롭게 생긴 것들 여기다가 좀 놔주세요. 찾아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똑같은 모양 말고 다른 얼굴. 아, 여기 있다. 자, 두 번째 미니언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손부터 뽑고. 다 나온?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네,
거기 새롭게 나온 거는 먹지 말고 좀 놔두세요. 이따 보여주게요. 아직까지는 중복 안 돼서 나왔네요. 오, 귀엽다. 왜요?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자, 손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요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뽁 찍어서 뭐 비눗방울 하는 컨셉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비눗방울 같아요. 비눗방울 같아요. 네. 발이 돌아가 있어요. 자, 우리 뉴욕이 옆에 놔줄게요. 얘도 옆에 놔줄게요. 자, 마지막 미니언즈. 우리 뉴욕이는 미니언즈 장난감이랑 과자랑 뭐가 더 좋아요? 과자. 과자. 당연한 질문을 제가 했네요. 자, 마지막 거는, 아, 얘가 나왔네요. 얘 어디 갔어? 얘 모자 들고 있는 바나나? 네. 자, 처음에는 팔을 빼주고요. 어? 얘는 팔을 안 빼줘도 됐군요. 바지가 아니었어요. 어, 손이 거꾸로다. 뉴욕이 새로운 거 하나 뜯어서 새로운 모양 있나 좀 찾아주세요. 네. 네. 좋죠? 이거? 네, 뜯으세요. 목소리에 밝음이 느껴지죠? 원래 몇 개예요? 원래요? 10개요. 10개요? 지금 5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군요. 보여주세요. 뭘요? 엔진. 어, 잠깐만요. 비니! 이거. 자, 이렇게 모자를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바나나. 근데 손이 뒤집어져 있어요.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이거? 짜잔! 어, 다행히 중복 없이 세 개가 나왔네요. 여섯 개인데요? 아, 여섯 가지 종류예요? 벌써 세 개가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나? 여섯 개 종류인데? 하나만 나오면 돼요. 네, 하나만 찾아보세요. 네. 그동안 멋삼이 소개하고 있을게요. 네. 자, 요렇게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있는 미니언즈고요. 먹어요? 아니, 아니요. 우선 찾아야죠. 그리고 요렇게 눈이 하나 있고, 얘는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얼굴이 길쭉한 미니언즈. 네, 그리고 얘는 여자아이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자, 새로운 모양 하나 남았으니까 있나요? 아, 없나요? 이거? 비닐봉지 주세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옆에 여기도 없는데요? 네, 없네요. 이름이 다 나와있네요. 아, 케빈, 데이브, 필. 네. 제리 카. 누가 없는 거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없어요? 자, 현재 데이브만 찾으면 되는데요. 어, 오, 데이브. 맞나요? 맞아요. 데이브 찾았습니다. 마지막.
네, 사실 모양만 봤을 땐잘 모르겠죠. 저희도 그림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워낙 얘네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구분하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오늘 미션 성공! 6개 다 찾았어요. 그리고 블라인드 팩도 중복 없이 잘 나왔네요. 우리 뉴욕이 신나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인사하고 또 다음에 만날까요? 미니언즈 노래 조금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했어요? 할줄 알아요? 우리 다음에 연습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미니언즈 과자 너무 맛있다. 엄마 고마워요. 안녕. 안녕.